새 물건을 몇 점 파냈는데 한번 보겠소? 그 영광스럽다는 기사단 얘기 좀 해보시오. 저희는 라자루스 대주교가 훔쳐간 신성한 고서를 찾고 있습니다. 그래? 무슨 내용이요? 야한 글이라도 있어? 아닙니다. 종말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. 고서가 없으면 저희는 길을 잃습니다. 고서 없이 지낸 지 20년이나 지났지만 멀쩡히 살아있지 않소? 고서를 다시 손에 넣을 때까지 필요하다면 이렇게 천년이라도 버틸 것입니다. 얼마나 야한 그림이기에 이런 신성 모독은 참지 않겠습니다. 뭐 그러든가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근처에 현상금이... 운명은 대담한 자의 편이죠. 아직은 살 수 없어. 반갑다, 네팔레미오. 난 도움을 주십시오. 전놈을 이겨둘 순 없지.
당신에게 새 장비가 필요할 것 같군요. 얼마나 쓸만한 물건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요. 아직 안 되겠군. 새 물건을 몇 점 파냈는데 한번 보겠소? 내가 편하게만 사는 줄 아는 모양이요. 사실입니다. 도둑질은 힘든 일이요. 값진 보석이 제 발로 주머니에 들어오진 않찬소. 그럼 언젠가는 도둑질을 그만두실 겁니까? 글쎄, 모르겠소. 널 보니 기쁘구나. 돌아가야 돼. 더 강해지다.
안 돼. 내가 널 도울 수 있을지도. 돌아가야 돼. 동료가 떠나면, 하지만 적도 그만큼 약해질 거야.
안녕하세요. 더 좋을 수가 없어.
학생은 아니. 우린 함께 어둠에 맞설 거예요.
오늘은 유혹 주문을 실수로 썼는데 라이사 자매님이 2주간 악참을 떠시더군요. 정말 창피했어요.